안녕하세요. 소식자 아침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돌자? 아, 새벽에 그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진. 아주 큰 지진 아닌데, 그래도 느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래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어제 이거 사러 그냥 저 멀리까지 원정 갔다가, 그죠? 연장선 네, 필요하죠? 너무 짧기 때문에 타이 상수인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길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나? 네. 올려야 되나? 그 알면서 숨은 거죠? 쉬우면서 또 알는 거. 알면서 숨은 거고 뭔가 연장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아, 그동안 다이소 많이 팔아줬는데 뭐안 들어오나? 철맛이 안 들어오겠어. 철맛이. 그동안 많이 팔아줬죠? 팔아준 것만 해도 안돼. 그 다이소 그 이제 우리나라 다이소 없으면 못 살죠? 국민의 가게가 된것 같아요, 다이소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지. 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동네마다 외키시기 있으니까. 쫄깃쫄깃하네. 소고기 내장탕. 오랜만에 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림 보러 가니까 새로운 시작이 될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롭게 배운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0시부터니까 또 가까우니까 뭐 걸어서 10분? 큰 데는 아니고 작은 공방. 당장 뭐 배워서 뭐 써먹은 게 아니라 철들도 한 그릇부터죠? 그래 언젠가는 그래요. 써보지 못하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그게 과정이 중요한 거죠 뭐 결과 중요하기라는 과정 뭔가 시도해 본다는 과정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도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림 같은 거는 뭐 배워두면
야근도 써먹으니까 응용이 가능하죠? 또 등해보니까 또 도자기 공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욕심 나는데 목공예도 한번 배우고 싶고 DIY. 드론도 배워야 되고. 최근에 드론 카페 그 주례를 해서 이제 정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자료 같은 거 보겠죠. 그 카페 한번 가입하려고 해도 어떻게 까다로운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든지 통과해야 돼, 통과. 카페 같은 것도 뭐 하찮게 봤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카페 같은 거 가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 가입을 안 하게 되면 볼 수가 없거든요. 뭐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수도 없고. 들어가면 의리죠? 방장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잘라버리니까. 카페에서 잘린다고 해서 내가 뭐 소송 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경찰 고소를 할 거야?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게 경찰력이 그게 남아 두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소한 거는 그냥 꽃방귀 뀌는 거죠. 그럼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법이 많아갖고 그냥 그 법을 다 아는 사람도 드물 거야 아마. 그 법을 만든 사람조차도 그 법이 있는지도 모를까 아마. 그 법을 만든 사람도 그 법에 걸리잖아. 그 당신이 만든 법이야. 딱 말해주면 이게 내가 만든 법이었어? 웃긴다니까. 남들 때려잡으려고 법을 만들었더니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로. 내로남불 있던데, 내로남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블루. 같은 법이라도 잣대를 어떻게 되느냐. 응? 우리 편은 잣대를 조그만 거 되고 상대방 긴 자를 돼갖고 그죠? 그게 법이야. 네. 고무줄. 결국은 법도 뭐야? 사람이 하는 거죠? 재판도. 판결도 사람이 하는 거야. 딱 고무줄이잖아, 고무줄. 누가 할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30이 있는 건데, 30이 있어도 뭐,
30 있다고 그게 정확한 법이 되겠어, 그게? 재심이 왜 나오겠어? 30에서 잘못했으니까 재심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응? 30이 왔다면 재심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자기 모순이지. 세상 유지경이야, 유지경. 좀 단순하게 좀법 없이도 살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하도 그냥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또 그냥 또그 법을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마다 또 법이 다르니까, 응? 해외여행 가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했다가 내로남불로 괜찮게 차다가 걸려갖고 인생 종치는 사람도 많죠.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목숨이라는 게 파리 목숨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냥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뭐 사람 죽는 얘기. 나중에 무감각해진다고 그게. 옛날에 어떤 경우 수사반장이나 뭐 그런 거. 뭐야 제목도 생각 안 나네. 무서운 거 해주는 그런 텔레비에서 해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무뎌지잖아. 누구 총 쏘고 뭐 죽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따라하는 거지. 게임 속에 그걸 무감각해지거든. 처음엔 무서운데 점점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야. 사람 죽이는 거야. 게임 속에서 자꾸 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에서 자꾸 하고 싶거든. 응? 레이싱 게임 재밌잖아. 근데 실제도 하고 싶어. 근데 면허를 못 따잖아. 근데 사기 쳐갖고 응? 빌려갖고 남의 거 위조해갖고 주민등록증. 그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 아무튼 오늘 새로운 시작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알죠? 응. 어? 뭐죠? 좋다고 할?